안녕하세요. 파셋 에듀케이터 송윤주입니다. 오늘은 블링 오너먼트 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연말에 어울리는 다이아 글리터 색감과 파셋 리어 스티커 틀 모양의 스티커를 이용해서 아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프리퍼레이션 후 파셋 베이스 젤을 발라줄게요.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해주시고요. 파셋 폴리시 젤 리얼 블랙을 전체에 풀코트 해줄게요. LED 30초 큐어링 해줄게요. 리어 블랙을 2코트까지 발라줄게요. LED 30초 큐어링 할게요. DG 6번부터 10번까지 팔레트에 덜어 놓을게요. DG 6번은 검정색, DG 7번은 브라운, DG 8번은 와인색이고요. 9번은 네이비 컬러, 10번은 퍼플 컬러예요. 이렇게 한 방울씩 덜어 놓고요. 이렇게 다이아 골드 차트 보시면 1번부터 5번까지 크리스마스 컬러가 있고요. 6번부터 10번까지 방금 꺼낸 짙은 계열의 다이아 글리터 컬러예요. 우선 덜어놓은 컬러는 옆쪽에 두고요. 이 위쪽에 제가 이제 파셋 스티커를 부착을 할 거예요. 그 전에 베이스 젤 한번 발라서 도포 후에 미경화 젤을 닦아내고 스티커를 부착을 하도록 할게요. LED 30초 UV 1분 큐어링 들어가고요. 미경화 젤을 닦아내고요. 그 다음 파셋 리어 스티커 30번을 사용해서 오너먼트 볼에 틀을 부착을 해주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러가지 모양의 틀이 있는 디자인이고요. 저는 동그란 모양의 스티커를 이용을 할게요. 스티커를 부착하고 고무 푸셔로 밀착시켜 줄게요.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밀착시키고 있고요. 스티커를 부착하고 넘어간 부분은 잘라서 제거해 주시고요. 이렇게 스티커를 부착을 했고요. 저는 두 개의 스티커를 붙였는데 손톱 하나에 올리실 때에는 하나의 오너먼트 볼을 올려서 작업하셔도 예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파셋 리어 스티커 35번 컬러 보시면 눈꽃 모양의 디자인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동그란 모양의 디자인들도 있어요. 이 도트 스티커를 이용해서 오너먼트 볼의 고리 부분을 연출해 줄게요. 크고 작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에 맞춰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고리 부분까지 만들어 줬고요. 쫙 밀착시켜 주세요. 그리고 아까 덜어놨던 다이아골드 6번부터 10번까지 컬러를 사용해서 틀 안에 컬러감을 넣어주시면 돼요. 라인 브러쉬로 컬러를 떠서 부분적으로 올려놔 주세요. 톡톡 올려놓으시고요. 이 틀 모양의 스티커 안에 경계 라인만 펴주시면 돼요. 컬러들은 자연스럽게 섞이기 때문에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컬러링을 해준 후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해줄게요. DG 1번 골드 색감을 한 방울 덜어놓을게요. 골드 색상을 이용해서 오너먼트 볼에 연결고리 위쪽에 라인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라인까지 그려주고 다시 한번 큐어링 할게요. 지금 꺼낸 건 파셋 익스텐션 젤이고요. 연장할 때 쓰는 투명한 젤이에요. 저희는 파츠나 스톤을 붙일 때도 사용하고요. 지금처럼 엠보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너먼트 볼에 맞는 양을 떠주시고요. 브러쉬로 뜬 양을 볼의 중앙 부분에 올려줄게요. 중앙 부분에 올려주시고요. 젤의 표면을 살살 끌어당기면서 볼의 형태에 맞게 라인을 맞춰줄게요. 보시면 너무 띡하지도 않은, 너무 묽지도 않은 정도여서 내가 만든 그 라인에서 번지거나 흐르지 않고요.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레벨링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젤을 올린 후 경계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양의 젤을 올릴 때에는 뒤집어서 중심을 맞춰주신 후 큐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부착하기 위해서 파세 젤 클렌저로 볼에 미경화 젤을 닦아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가장 큰 볼에 눈꽃을 부착할 거라 이 부분에 미경화를 닦아낼게요. 미경화 젤을 닦아냈고요. 사이즈에 맞는 눈꽃 스티커를 부착을 할게요. 스티커를 잘 밀착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이 위에 익스텐션 젤을 한 번 더 올려서 동그란 볼의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중앙에 젤을 올려놔 주시고요. 틀에 맞게 형태를 맞춰줄게요. 젤의 표면을 살살 만지면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뒤집어서 중심 맞추고요. 이 상태에서 큐어링 들어갈게요. 큐어링 됐고요. 마지막 강발 탑젤로 마무리 탑젤 바를게요. 탑젤을 전체적으로 발라주시고요. 엠보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르고 나면 엠보 부분에 탑젤이 많이 고여 있는데요. 브러쉬 정리해서 엠보 느낌이 사라지지 않도록 탑젤의 양을 잘 조절해 주세요. LED 30초, UV 1분 큐어링 할게요. 탑젤이 큐어링이 됐고요. 파세 젤 클렌저로 남은 미경화를 닦아낼게요. 이렇게 아트가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오너먼트 볼 아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연말에 어울리는 예쁜 오너먼트 볼 아트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아트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